사실 이태리에서 피자 한 판 먹는 거 기본이에요. 그렇죠. 어, 그래요? 1인 1판 가능해요? 그렇죠. 1인 1판. 다 기본으로 그렇게 먹어요. 우리가 피자 잘 먹어요. 와. 아주 잘. 아니 인도도 그렇게 따지면 난 같은 경우는. 아유, 우리는 진짜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인도가 밀수출 금지해서 난리 났잖아요. 네. 우리는 그만큼 밀을 좋아합니다. 네, 밀가루가 난리예요, 인도에서는. 저 나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한 진짜 20장 먹겠더라고요. 나는 허니, 갈릭, 맞죠? 허니랑 갈릭이랑. 인도 사람만큼 밀가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. 정말 밀가루를 하루에 네. 아무리 안 먹어도 한 6-7장 이상은 먹어요. 우리 조나단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일주일에 밀가루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요? 저는 꽤 많지 않은데 저는 일주일 정도? 하루 매일. 저도 좀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네. 유일하게 제가 이성을 잃고 먹는 게 거의 밀가루 쪽이거든요. 눈이 돌아가요. 네,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뭐가 특별히 뭐가 있어요 안에 밀가루 안에? 그 좀...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잘 드시는 것 같던데. 네, 네, 그... 정말 밀가루 음식이 몸에 안 좋은가요? 사실은 이제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얼마나 네. 먹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. 아, 네. 일단 밀가루는 탄수화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식재료 중에 그렇죠, 하나입니다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얗게 정제된 밀가루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빨리 흡수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아하.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맛있는 건 그러더라고요. 네, 맛있는 건 다 또 이유가 있죠. 근데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네. 드리면 사실 네. 우리나라는 밀가루가 자급자족이 다 되지를 않습니다. 안 되죠. 네, 그래서 맞아요. 이제 대부분의 밀을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유통기한을 늘려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첨가제, 네. 방부제 같은 방부제. 게 들어가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. 근데 진짜 이렇게 주변에서 빵순이, 네. 빵돌이 너무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끊기가 얼마나 힘든데 맞습니다. 이게 그 의지로 되지는 않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좀 밀가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. 사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밀가루를 아예 끊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쉽지 않아요. 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네, 좀 더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중요한데요. 오늘 그 궁금증을 하나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 일단 좋아요. 네, 그 전에 일단 제가 퀴즈를 좀 하나 드릴 건데요. 퀴즈? 아, 네. 세계에서 빵값이 가장 비싼 도시는 어디일까요? 아이 프랑스 아닙니까? 뭐 그쪽일 것 같은데 뭐 네. 프랑스 아니면 이태리. 영국이 비싸더라고요. 이탈리아도 이탈리아. 나쁘지 않네요. 홍콩도 비싸요. 홍콩도. 자 정답이 어디입니까 선생님? 정답은 바로 서울입니다. 서울입니다. 서울에 비싸다고요? 서울요? 근데 비싸긴 해요. 빵집 비싸. 맞아요. 영국의 한 경제 분석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93개국 133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서울에서 1kg 빵 한 덩어리 가격이 $15.59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비싸구나. 나타났습니다. 어쩐지 돈을 모을 수가 없네요. 돈을 모을 수가 없어. 이거 비싸다고 들었는데도 끊을 생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맛있으니까. 돈을 더 번 다음에 차라리 얘를 더 자주 사 먹겠다. 아, 너무 공감이 되고.